수학원 여대 친구들 피타고라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단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넓이를 아르로 구했는데 몇 헥타르냐고 물을 수도 있고요. 너비를 제곱미터로 구했는데 몇 제곱킬로미터냐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면 단위 사이의 관계, 그래서 각 단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1m, 1m 곱한 1제곱미터를 기본으로 놓고 10m, 10m 곱한 것을 1R라고 놨었죠. 자, 그러면 100m, 100m 만약에 됐을 때 1000m, 1000m 되면 뭐가 될까? 또 둘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몇 배일까? 이런 문제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개념 기억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자, 넓이 단위의 관계 알아보기. 제곱미터, 아르, 헥타르, 제곱킬로미터의 관계. 1제곱킬로미터는 100헥타르입니다. 또 1제곱킬로미터는 10000아르입니다. 1제곱킬로미터는 얼마예요, 이게? 그렇죠. 100만이죠. 10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자, 1제곱미터에서 출발하면 100배씩이에요. 1제곱미터를 100배 하면 1아르, 1아르를 100배 하면 1헥타르, 1헥타르를 100배 하면 1제곱킬로미터가 되고요.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1배씩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의 100분의 1배가 1헥타르, 1헥타르의 100분의 1배가 1아르, 1아르의 100분의 1배가 1제곱미터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르와 제곱미터, 헥타르와 아르, 또 제곱킬로미터와 헥타르 사이의 관계에서요. 1아르라는 것은 바로 100 곱하기 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고요. 1헥타르는 100 곱하기 1아르이기 때문에 100아르라고 할 수 있어요. 1제곱킬로미터는 100 곱하기 1헥타르이기 때문에 100헥타르라고 할 수 있더라. 넓이를 알맞은 단위로 나타내기입니다. 다시 말해 넓은 평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13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넓다는 표현을 할 때 제곱킬로미터를 사용할 거고요. 교실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네, 제곱미터 정도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67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강당이나 운동장과 같이 자, 넓은 면적을 나타낼 때에는 작은 수로 나타낼 수 있는 단위가 편리하더라. 그래서 500제곱미터 그런 것보단 5아르, 또 뭐 5만 제곱미터다 그럴 땐 5헥타르 이렇게 작게 표현하는 것이 서로 이해하기가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다. 아, 그렇군요. 100배씩 올라갑니다. 지금 그죠? 제곱미터에서 아르, 아르에서 헥타르, 헥타르에서 제곱킬로미터 올라갈 때 100배씩 올라가더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정리하기로 가보겠습니다. 정리하 기억에 도착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제곱킬로미터는 100헥타르고 1제곱킬로미터는 10000아르고 또 1제곱킬로미터는 100만 제곱미터입니다. 1아르라는 것은 100 곱하기 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00제곱미터이고 1헥타르는 100 곱하기 1아르이기 때문에 100아르입니다. 1제곱킬로미터는 100 곱하기 1헥타르이기 때문에 100헥타르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문제풀이역에 도착했습니다. 1번 문제. 자, 정유인의 마을의 공원의 넓이는 0.13제곱킬로미터예요. 자, 공원의 넓이는 몇 아르일까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0.13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면 순서대로 이걸 우선 자, 헥타르로 바꿔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두 칸. 그렇죠. 그래서 13헥타르가 됐고요. 자, 이것을 다시 아르로 고칠 거예요. 그럼 역시 동그라미 두 개. 그렇죠. 그래서 얼마? 1300아르. 아, 그래서 몇 아르일까요? 그랬으니까요. 네, 1300아르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현인의 포도밭은 정사각형 모양이고 넓이는 900헥타르라고 해요. 자, 다현인의 포도밭의 한 변은 몇 킬로미터일까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 900헥타르가 있는데 자, 이것을 제곱킬로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두 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9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정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고요. 자, 이 넓이가 9제곱킬로미터라면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한 변의 길이가 그렇죠. 3km씩이죠. 그렇죠? 3km 곱하기 3km 해야 9제곱킬로미터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3km입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울수록 많이, 그 다음에 정확하게, 꾸준히, 네,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서 암기하시고 그려보시고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열심히 하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